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 체계 만족하고 계세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엑스몰 주차장 남쪽 입구, 롯데호텔 프론트데스크 위치, 경복궁 안에 있는 집현전 건물 위치, 혹은 뭐 한강 고수부지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나의 위치랄지, 또뭐 어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내 돗자리 위치, 이런 것들 주소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아뭐 그렇게 정확한 주소가 중요해? 난 별로 안 불편한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급하게 119를 불러야 된다, 산속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급하게 긴급구조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정말 이 주소가 사람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새로 나온 주소 체계 중에 정말로 미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난 제일 궁금한 게이 아이디어를 듣고 소름 돋은 게나 혼자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소름 돋을 만한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3미터, 3미터 이 조각조각조각 내가지고 자르면은 57조 조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57조 조각을 딱 단어 3개로 모든 것을 다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미터, 3미터면 거의 한평 정도인데, 여기 주소 다르고 여기 주소가 달려요.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되는 주소가 단 단어 3개만으로 지칭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앱으로도 물론 볼 수가 있지만 제가 보기 좋게 한번 웹브라우저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리띠 좋다 심판이라고 있죠? 이게 그냥 주소예요. 이게 서울인데 어딘가 제가 한번 줌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쭉쭉쭉쭉 땡기죠? 강남역 7번 출구의 주소가 허리띠 좋다 심판이라고 하는 이 주소인데요. 이 세 단어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정말로 세세하게 한 평 한 평 한 평씩 전부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 모든 좋겠다 검토 약속한, 예, 지식인 그네 깨끗,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쉬운 한국 단어 세 개로 이 57조 조각이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이름이 매핑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우리가 만날 곳이랄지 아니면 조난당했을 때 뭐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 세 개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단어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건 여러분 연상 기억법으로 기억하기도 너무나 쉽고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전달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강남구요, 송파구요 이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고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이런 것도 쉽게 바로바로 알아듣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그냥 아무데나 가보자고요. 이런 데 가가지고 저 미당리 살아요, 저 명돌이고요, 신월동, 모산동, 의암동, 도화리 이런 거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받아 적을 때도 틀리게 받아 적기도 굉장히 쉽고, 특히 음성인식으로 활용하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계들도 알아듣기가 훨씬 쉽죠. 또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단했을 때는 만에 하나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은 허리띠 좋다 심판이라는 주소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허리띠 졸다 심판이라는 주소도 있고 허리띠 좋다 심판이라는 주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하게 틀리기 쉬운 주소였는데, 일부러 여러분 이거 보세요. 비슷한 거는 여기 오스트리아의 허리띠 졸다 심판이라는 주소가 있고요. 또 여기는 보시면 어디입니까? 슬로바키아입니까? 허리띠 좋다 심판이라는 주소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아주 아주 멀리 헷갈릴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먼 곳에다가 비슷한 주소들은 다 이렇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얘네는 천재가 아닐까 요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어디야? 저 위에였네. 근데 그럼 이 57조 조각에 이름을 전부 다 붙이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로 만들면 여러분 20메가바이트 밖에 안 됩니다. 이걸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스마트폰 같은 걸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영어로 제공이 되던 주소인데 지금 다국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그중에 한국 한국어로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소를 보시면 공유, 중학생, 웃기다, 뭐 옆에 보면 다룬다, 버섯, 도보 이런 식으로 커튼, 참다, 유통, 여러분들 사는 데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뭔지 정말로 외우기 쉽고 오차가 적은 정말 이런 혁신적인 새로운 주소를 만든 회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소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기 뭐 제3세계 이런 데 정말 변변한 주소조차 없는 그러한 나라들은 요 새로운 주소 체계 도입하면 정말 단숨에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주소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주소 체계의 단점은 없을까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서울시 강남구 살아요 라고 하면은 다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 동네쯤에는 살겠고 라는 거 우리가 연상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는 허리띠 좋은 심판에 삽니다 이러면 그게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물론 검색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금방 그리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체계다. 도입을 하게 되면 현 주소 체계랑 이렇게 병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단점, 여러분 주소체계라는 게 정말 국가 단위 프로젝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인데 현 주소체계랑 병행을 한다고 해도 새로 도입하는 데 드는 시간, 비용 정말 어마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국가든지 이렇게 새로운 주소를 도입한다는 게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가슴은 아픈데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류 가세!